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찾아가서 아파트를 소개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예, 저는 그 아파트를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걸으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그 높았던 가격은 얼마며 최근에 그 실거래된 가격은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현재의 그 매도 호가는 얼마인가를 그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는 그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 오로지 현재 상황, 현재의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매도 호가, 그 호가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백옷 신도시에 있는 시흥 백옷 SK 뷰를 산책하면서 현장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시흥 백옷 신도시는 그 중앙 정부가 그 주도한 그러한 신도시는 아니었고 시흥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을 한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현재까지 지하철은 안 들어와 있고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지금 3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4호선과 수인 분당선을 연결시켜주는 그 노선 오이도역까지는 많은 버스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만 제곱미터, 평으로 말하면 27만 평이 되겠고요. 여기 백오 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5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세대수는 21,541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호재가 서울대학병원이 800병상 규모로 들어온다는 그러한 계획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값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흥 백옷 SK 뷰가 현재는 그 대장 아파트로 지금 불리고 있죠. 그래서 시흥 백옷 그 SK 뷰는 17개 동에 1,4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층부터 29층까지 있습니다. 입주는 2015년도 7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주차장 면적은 1.12대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은 199%고요. 건폐율은 13%로 쾌적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까지 평으로 말하면 25평, 29평, 34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2015년도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걸리죠.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분양가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6,800에서 3억 정도에 분양을 해서 여기에 최고가는 2022년도 4월 달에 9억까지 올라갔었군요. 예, 요게 이제 최고가고요. 그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달 실거래가는 6억 3천에 15층,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6억 5천 5백에 8층. 2023년 2월에 6억 4천에 16층.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도 호가는 현재의 매도 호가는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으로 나와 있고요. 네, 이래서 그 시흥시 가격이 현재 지하철 노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호가가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는데 예, 아파트가 이제 동수가 17개 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세대수도 1,442세대니까요. 상당히 그 큰 단지죠. 그래서 지금 산책로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앞에 뭐 갈대도 있고 분위기 있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쾌적하면서도 걷기도 좋고 지금 이쪽이 또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바다를 또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생명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넓은 생명공원이 있어서 그쪽에 올라가면 이 그 앞바다, 서해 앞바다와 또 건너편에 있는 송도 국제 도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장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중앙 통로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 지금 놀이터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그 좀 3월 2일이지만 온도는 영상 5도입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세차게 불어가지고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영상의 기온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쌀쌀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들은 지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은 안 보이네요. 굉장히 그 넓고 이쪽에는 그 휴게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휴게 공간, 굉장히 그 넓게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요. 좀 앞쪽에는 뭐 분수대인가요? 조형물도 있고 여기도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트로이 목마 같은 조형물도 있고요. 멋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흥의 105 신도시에서 그래도 대장 아파트로 꼽히기 때문에 한때는 여기가 84제곱미터가 9억까지 갔었던 그런 아파트고 현재도 매도 호가는 6억에서 7억을 7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5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아파트죠. 네, 멋진 조형물입니다. 멋진 조형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그 신도시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광역버스가 서울로 가는 노선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있죠. 그래서 강남역, 사당역, 서울대 입구역 이런 데로 가는 광역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인접한 곳에 이제 인천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에 가면 또 맛있는 회도 먹고 또 옛날에 그 수인선 협계철도라고 하죠. 협계철도 좁은 철도가 좀 좁은 그런 철도가 아직도 놓여 있어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쪽으로 걷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시흥의 그 시흥 105 SK뷰 단지를 걸으면서 지금 멋진 풍경을 보고 있고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또 시설물, 조형물, 어린이 놀이터, 운동기구 이런 것이 진짜 잘 돼 있음을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보고 있습니다. 멋진 아파트입니다. 멋진 아파트고요. 예, 단지 이제 여기에 그 지하철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지하철 노선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경강선인가요? 그런 철도가 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판교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그런 철도가 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철도만 들어오면 여기도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옆에 가면 또 오이도가 있어가지고 오이도는 그 해양 관광 도시죠.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횟집도 있고 맛있는 칼국수 집도 있고 즐거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오이도가 또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 시흥 105 SK뷰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